표창장, 성남시 재향군인의 김용철. 귀하는 대한민국 재향군인의 발전에 이바지었으며 특히 2020년도 재해보험 및 봉사활동 공로가 인정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대한민국 재향군인 회장 김진호 대도. 부상으로 손목시계가 써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표창장을 앞에 잘 세우시고 앞으로 사진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4월 21일 대통령 문재인 대로. 여자님 한 공기를 한번 살살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상을 받는데 또 코로나가 상고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남겨서 이제 원래 4월 달에 전달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도 저 예, 예. 근데 4월 달도 못 해드리고 10월 달도 못 해드리고 늦었습니다. 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 단체 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남시 재향군인회는 호국 안보 활동과 지역사회 안보 역군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귀감이 되는 단체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19대 우건식 회장님께서 2018년 취임하신 이래 성남시 향군 향악단을 창설하여 군부대 위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훈 안보단체 행사와 보훈 선양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급변하는 국가 안보 상황 하에서 확고한 호국 안보관이 새로운 세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셨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부득이 여기에서 정부 포상을 전수하게 되었으나 성남시 재향군인회의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는 다른 모든 보훈단체의 큰 기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부 포상이 성남시 재향군인회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 여러분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오늘의 영광은 19,300여 성남향군 회원과 350여 임직원이 노력과 열정의 열매입니다. 더욱이 본회의의 사무를 열심히 챙겨주고 감당해준 권혁성 사무국장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의 포상은 성남향군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며 친목을 통해 애국과 명예를 선양하고 발전시켜 국가 안보의 제2 보루로서 지역 안보와 지역 발전의 디딤돌과 마중물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 갈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뒷받침해 주신 은수미 성남시장님과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의 성원에 감사하며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표창 전수식을 위해 함께해 주신 국가보훈처 김장훈 동부지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조규상 고태우 대표 기자님을 비롯한 기자님들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다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예,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남 해안군은 보훈 안보도시 성남시의 작은 힘을 보탰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진력할 것입니다. 성남 해안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전역 장병들의 친목, 애국, 명예를 선양하는 구심점으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의 일원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며 오늘이 전국 최우수의 대통령 단체 표창 수상을 자축하며 이 모든 영광을 19,300여 성남 해안군과 350여 임직원 모두에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